있었을 텐데 원래 부진은 쉽게 터질 예능이 아닙니다. 또 이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려가는 동력을 얻었다 생각하고 응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김원일 선수가 최근에 약간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김원일 선수가 지난 2020년부터 지금 4년간 팀의 등호를 묵묵히 꿋꿋하게 지켜왔던 투수라는 것은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건 지금 힘든 시기에 바로 본인도 정말 열심히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 그리고 오늘 우리 야수들의 그 도움도 있었습니다. 오늘 자 멋진 우승도 있었는데요. 소감 말씀 우리 팀의 우승기를 봤을 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이가 너무 좋은 타구를 잡아줬는데 항이가 어제 출산을 했거든요.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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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좋은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때 저는 항이가 무조건 잡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역시 아주 중소 코치 그리고 최영 선수가 등남인가 등남? 등남? 맞추셔. 아 맞습니다. 아 그리고 또 퀴즈까지. 아무튼 우리 최영 선수가 오늘 멋진 우승에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팀에 또 승리를 시켰습니다. 자, 오늘 앞으로 남은 시즌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다짐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좋은 시기가 있었던 만큼 좋은 시기가 무조건 찾아오거든요. 그래서 묵묵히 또 준비해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깔끔한 경기, 끝내는 경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방송은 우리 김홍 선수가 말씀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희보다 더 오랜 시간 밖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그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이든 뭐든 이렇게 이겨내면서 마운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